눈떠 보니 벌써 아침이 왔음.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비말친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가슴 졸이며 팝콘 각인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재작년에 영화로도 개봉해서 약 550만 명의 가슴을 울린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시성 전투의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웠던 전투인데요.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당시 고구려에는 굉장히 당나라에게 반감이 많았던 사람이 연개소문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연개소문은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영리왕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당나라를 견제하려고 천리장성까지 세우게 되지요. 자, 이러니까 자기들이랑 친했던 영리왕도 죽고 자기들을 견제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에 당나라의 당태종은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구려를 침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지요. 그렇게 당나라군이 빠르게 쳐들어오게 되고요. 수나라와 전쟁했을 때와는 달리 당나라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성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는 수나라군과 싸웠을 때는 굳건히 버텼던 요동성마저 함락되게 되지요. 음? 수나라? 요동성?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위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동성까지 함락되니까 당나라군은 안시성을 목표로 잡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시성 전투의 서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시성 주민들이 싸워보니까 예전에 그 수나라군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굉장히 발전된 신식 무기까지 동원하면서 안시성을 함락하러 오는데요. 안시성 성주와 안시성 주민들은 이에 맞서서 자신의 몸을 지키듯이 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시성 주민들과 당나라군의 대치가 88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자, 더 신기한 건이 안시성을 굳건하게 지켜냈던 그 성주와 안시성 주민들. 그들은 성주와 연개소문의 사이 때문에 외부에서의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시성을 굳건하게 지켜준 것은 내부적 단결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당나라군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격을 하고, 안시성 주민들은 정말로 성 이름처럼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굳건하게 당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아니, 이참에 안시성을 그냥 모시성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당나라군이라면 88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전투만 해댔으니 머릿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죠? 배고프다는 생각이 아주 가득 찼을 겁니다. 당연히 식량이 떨어지면 사기가 떨어지는 법인데요. 이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당태종,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황당한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안시성보다 더큰 토산을 쌓자는 거였습니다. 와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는지. 더 신기한 건 그걸 실행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전투를 하는 와중에 조금씩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당나라군이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산을 쌓는데 성공했고, 이제부터 엄청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자, 그런데 방금까지 배신하지 않겠다던 노력이 뒤통수를 때린 걸까요? 갑작스럽게 그 엄청난 크기의 토산이 안시성 성벽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이내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와우! 자,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정예 부대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토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당태종 씨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하는데요. 겨우겨우 최후의 수단으로 토산을 선택했던 건데 그것까지 빼앗겼다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다시 토산을 되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줬다가 뺏는 거 없는 법은 국룰 아닙니까? 우리 고구려군이 그렇게 쉽게 빼앗길 리가 없죠. 그렇게 모든 걸 잃은 당태종은 그냥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잘 싸웠다라는 의미로 안시성 성주에게 비단 300필을 선물하고 떠나죠. 응? 생각보다 쿨가이잖아. 그리고 당태종은 죽을 때 앞으로 절대로 요동 정벌을 시도조차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정말 재밌으셨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나라와의 전쟁도 꼭 필요하니까요. 이 위에 I 버튼을 눌러서 이야기를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빠이!